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요, 갤럭시 S 개봉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박스 모양이고요. 뭐 나름 이렇게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.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. 측면이고요. 아래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커팅을 하면은 이제 박스를 열 수가 있습니다. 열어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바로 단말기가 보이고요. 단말기를 꺼내도록 하고요. 그리고 단말기를 싸고 있던 케이스고요. 여기는 스펀지로, 예, 스펀지로 되어 있습니다. 충격 방지를 위해 스펀지로 되어 있고요. 또 아래쪽을 여기 드러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안에는 설명서가 들어있겠죠.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열면은 비닐로 설명서가 들어있고요. 간단 설명서, 예, 간단 설명서라고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뭐 배터리 커버를 뭐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종이도 들어있네요. 등록하는 뭐 이런 안내문도 들어있고요. 그리고 사용 설명서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여러분 제품 사시면은, 구입하시면은 이 설명서 매뉴얼 좀 꼭 읽어보세요. 아시겠죠? 모르는 내용들이 웬만한 거는 다 매뉴얼에 들어있습니다. 확인을 해주시고요. 자, 그리고 안쪽에는 여기 배터리, 추가 배터리가 들어있고요. 그리고 USB 케이블 같이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이어폰이 들어있고요. 흰색으로 들어있네요. 여기는 귀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요거, 이 부분이 같이 이 부분으로 들어있고요. 그리고 여기 마이크도 같이, 예,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뭐 볼륨 조절인 것 같고요. 이어폰이 들어있습니다. 하고요. 마지막으로 이렇게 충전용 어댑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또 충전용 거치대라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열면은 배터리를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겠네요. 한번 끼워볼게요. 이렇게 해서 어댑터랑 이렇게 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박스가, 예, 박스 구성물이었고요. 예, 단말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말기고요. 여기 이런 스티커, 슈퍼아몰레드 뭐 이런 스티커 들어있고요. 그리고 1GHz CP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와이파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, DIVX 뭐 HD 영상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되어있고요. 그러면은 여기 단말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외관을 한번 보면요, 아래쪽이 이렇게, 요 아래쪽이 둥글게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런 뭐 전면 풀터치 폰은요, 잡다 보면은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 잡다 보면은 위아래가 어디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. 네, 그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, 여기가 그냥 잡더라도 여기가 아래쪽이구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요, 요 아래쪽으로부터 배터리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렇게 잡고 배터리를 분리할 수가 있고요. 좀 새 거라서 좀 빡빡하네요.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다시 이렇게 끼울 수가 있고요. 옆면에는 전원 버튼, 이렇게 우측, 예, 측면에 보시면은 전원 버튼이 여기 있고요. 그리고 옆에는 소리 조절 버튼, 볼륨 조절 버튼이 있고, 여기는 홈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.
그래서 한번 이제 단말기를 켜보도록 할게요. 여기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켜지고요. 제가 한번 시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. 이런 뭐 안드로이드 마스코트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. 매장 가니까 이거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도 뭐 있었고요. 풀터치 폰이랑 이렇게 뭐 지문도 약간 남기도 합니다. 자, 로딩이 됐네요. 대략 뭐 30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30초 정도 걸린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이 락 걸린 화면, 이런 화면은 아무 방향이나 하면은 아무 방향으로 이렇게 넘기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. 화면은요, 여기 있는 홈 버튼을 눌러서 켤 수도 있고요. 그리고 화면을 잠글 때, 아니 화면을 끌 때는요, 옆에 있는 여기 버튼을 이용해서 꺼도 되고요. 켤 때도 여기 있는 전원 버튼을 통해서 켜도 되겠습니다. 왼손으로 잡고 있을 때는 이렇게 왼손 검지로 켜면 되고요. 끌 때도 이렇게 끄면 되고요. 오른손으로도 할 때는 이렇게 잡고 엄지로 눌러서 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뭐 위치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위에 버튼 있을 때는 손 모양이 좀 이상했는데 여기 전원 버튼은 제법 잘 나와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좀 단말기가 이렇게 옆으로 좀 넓다 보니까 손이 작으신 분들은 떨어뜨릴 수도 뭐 있겠네요. 그렇고요. 뭐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를 눌러서 화면을 켜도 되겠습니다. 이렇게 첫 화면이 나오고요. 정전식이라서 뭐 이렇게 특별히 손가락이 아니더라도 뭐 흔히 아는 이런 소세지로 이렇게 해도 화면이 잘 넘어가고요. 그리고 뭐 정전식 스타일러스 펜이 있어요. 정전식 스타일러스 펜인데 스타일러스 펜으로 해도 이렇게 화면이 잘 넘어갑니다. 스타일러스 펜은 이렇게 생겼고요. 정전식 전용이고요. 뭐 그래도 손으로 하는 게 제일 빨라요. 손으로 하는 게 제일 터치감이 좋고요. 단지 손에 뭐 지문이 좀 묻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. 뭐 그렇다고 이렇게 스타일러스 펜 가지고 다니시기에는 조금 번거로우시니까 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지문이 남지 않는 뭐 디스플레이가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뭐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. 개인적으로 뭐 얼굴이 비비크림도 바르고 하는데 이렇게 통화를 할 때마다 이렇게 뭐 묻어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.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고요. 자,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갤럭시 S 개봉기와 외관 리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, 제 블로그 KUCC블로그.net에 들어오셔서 방명록에 남겨주시면 되고요. 트위터로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KUCC블로그를 팔로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